웃기는 TV 웃기는 사람들의 저는 백웃기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마포구청에 있는 한국청년창업센터 주차장 앞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창업가들과 마포구 새마을구녀회가 함께 손을 얹어서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아, 지금 김장 담그기가 한창인데요. 오늘 특별히, 저희 마포구, 새마을 부녀회 분들하고, 그리고 저희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서, 다문화 과정을 위한, 그리고 저희, 저쪽에 보이면 틈새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가 한창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지금 김장 담그기를 위해서 지금 구민 부녀회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청년 창업가들이 열심히 김장을 담그고 있는데요. 한번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자, 따라오시죠. 따라오시죠. 아니, 어디서 나온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강북청년창업센터, 예, MDL 대표 김정률이라고 합니다. 예. 야, 오늘 어떤 마음으로 김장을 담고 계세요? 저희가, 예, 강북청년창업센터에서 이게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제 저희가 받는 만큼 다시 이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저희가 이제 좀 힘을 모아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하, 오늘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예, 저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속 채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속 다 채운 거는 이제 제가 또 옮기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라고나 할까요? 예. 네. 아, 오늘 부분이 있으면은 네.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관리 감독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네, 네. 또 사랑을 열심히 많이 담아서 김장 맛있게 네. 담가주십시오.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어머니? 도화동에서 왔습니다. 야, 오늘 이거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 김장 해갖고요. 각 동마다 30동씩 배당해갖고 탁 어르신들 드리려고 이렇게 봉사 나왔습니다. 야, 올해가 몇 번째 이렇게 담가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몇 번째가 아니라 분회가 해마다 캐고 있어요. 아, 예. 네, 해마다 하고 있어요? 예. 야,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예, 배추도 맛있고 양념도 뭐 집에서 가정집에서 해놓은 거나 하나 손색 없이 양념도 다 많이 충분히 넣어서 맛있게 담그고 있습니다. 예. 야, 어머니 오늘도 맛있게 김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 아니 이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아니 얼마나 맛있는 김치를 배달을 해주시는지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오유. 직접 싸주시는 거예요? 야, 그냥 싸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지금 싸주십니다. 오, 오, 아. 오. 오. Is all that you give me. Did you never worry that I come to depend on you? 야, 장난 아닌데요? 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어려운 이유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터졌답니다. 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야. 와, 이 새빨갛게 와 속이 알차 보이는데 한번 맛을 한번 봐도 될까요 제가? 한번 맛보세요. 야 그냥 오. 어머 어서 드셨네니까 얘가. 안녕하세요. 아, 누구야 노하우예요? 김치 노하우는? 배추가 우리 있잖아요. 주부들이 숙달된 저결이 있잖아요. 네. 주부 생활 30년 넘으면요. 이거보다 더 맛있게. 아니, 이 어머님들의 노하우를 담아서 네. 만든 김치인지 아, 진짜 막 아삭아삭하면서 네. 너무 맛있어요. 입에 쫙쫙 붙습니다. 오, 너무 맛있어요. 야, 이런 거 들었는데. 아이고, 우리 이웃으로서 나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따뜻해집니다. 이야.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그 다음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계십니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소강동인데요. 네. 저희 국하고 지금 겉절이 했어요. 아, 국하고 겉절이를 지금 포장하고 계시나 봐요. 아니요, 이제 지금 끓이는 중이에요. 아, 그러면 이걸 끓여서 다시 속에 넘어가서 버무리는. 아니죠. 이건 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아,
김장 담그는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밥을 맛있게 짓는다고 합니다. 야, 끓고 있는 게, 오! 야, 기가 막히네요. 아니, 그냥 향만 맡아도 되게 구수해요. 예, 배추 된장국이에요. 아, 이게 무슨 국이에요? 배추 된장국이요. 아, 배추 된장국. 야, 오늘 배추 파티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한번 볼까요? 우와! 야, 이게 다 고기예요? 네. 와, 고기에다 사과도 보이고 양념까지 했네요. 오늘 회원들, 임원들 다 같이 함께 드시려고 고기 60근에 또 여러 가지 과일에 떡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야, 고기가 무려 60근, 그리고 과일에다 떡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오늘 점심도 정말 기대됩니다. 김장만큼이나 오늘 점심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야, 이따 저희도 초대해 주세요. 아, 지금 이렇게 맛있게 김치를 담근 걸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옆에 한번.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작업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포장하고 있어요. 포장. 아, 포장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지금 땀까지 흘리시고. 그럼요.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아니, 어디서 나오셨어요? 저는 성산일동 분녀회요. 아, 성산일동 분녀회에서. 이야. 아니, 이 직업이신가 봐요. 너무 잘 돌리세요. 아니, 돌리시는 게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세요. 네. 아니, 거의 이 일을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3년째 지금 일만 하고 있어요. 야, 3년째 같은 일을 담당하고 계신답니다. 네, 지금 또 열심히 옆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과정인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어떤 작업 하신지 간단하게. 아, 우리가 이 김장당국이 사랑의 이 틈새 가정, 우리 주민적이 새마을, 분녀에 오늘 공동 이 저 김치 사랑의 김치 담그입니다. 아, 예. 지금 그러면 마지막 공정 과정 같아 보이는데요. 예. 예. 하면 되는 건가요? 각 동마다. 네. 그 해장, 분녀에 새마을 해장들, 동마다 이제 배급이 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포장 잘 돼서 정말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오늘 또 저희 저 뒤에 보니까 박스를 또 열심히 포장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포장하는 분들에게 한번 다시 가서 어떤 마음으로 또 김장을 담그는지 알아볼까요? 최고예요. 따라오시죠. 자, 지금 열심히 지금 너무 바쁘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나온 대표님이세요? 네, 저 취업 컨설팅 하고 있는 두베라 컨설팅 김현주입니다. 야, 오늘 이렇게 김장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가지고 작업하시는데 어떤 네. 마음으로 지금 작업하시나요?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점이 좋아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야, 마음이 너무 따뜻하세요. 아, 아닙니다. 야, 얼굴도 예쁘시고 또 마음까지 따뜻하시고. 아니, 옆에 계신 대표님은 아니, 뭐 이렇게 오늘 완전 무장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컴퓨터 그래픽 하고 있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야, 네. 아니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9시요. 9시요? 야, 평소에도 이 시간에 나오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아, 지금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오늘만 특별히 예. 이 시간에 나와서 작업을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늘 그 봉사도 하시면서 이렇게 참여 많이 하시나 봐요. 제 마음의 신조죠. 봉사. 아, 나눔과 배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이렇게 머리를 모양을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예술가적인 기질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목욕용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욕용품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분이신가요? 예. 아니, 이렇게 아침부터 나오셨는데 오늘 지금 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아, 틈새 가정을 위해서 김장을 담그신다고 해서 뭐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나왔습니다. 아,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김치 담글 박스를 이렇게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박스를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네. 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계시네요. 아, 예. 네, 그 오늘도 맛있게 김치 담근 걸 열심히 포장을 잘할 수 있게끔 파이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장을 최초 담근기를 시작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배달까지 직접 대구로 해드릴 수 있는 오늘 김장당국에는 그냥 김장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저희 어려운 틈새의 가정이라든지 또 다문화의 가정들을 위해서 오늘 김장당국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마포구청 주민들과 그리고 분여회님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 오늘 김장당국기를 통해서 사랑을 널리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따뜻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는 마포 청년 창업센터에서 웃기는 TV 박용근이었습니다.